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대구경북장로회연합회와 대구지역장로회연합회가 함께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대구경북장로회연합회와 대구지역장로회연합회가 함께 신년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소강성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새해 태양 같은 열정으로 이웃들을 섬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장로회 회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2024년도에도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또 회원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석 부회장 김경식 장로입니다. 한계는 교회는 훨씬 중앙교회.